네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 대기환경 기사 공정시험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흑강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10mm 셀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흑강도 값이 0.1로 나와 있고요. 동일한 시료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20mm 셀을 사용을 했을 때 흑강도가 얼마냐? 이걸 지금 묻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 셀의 길이와 그다음에 흑강도 관계 요거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흑강도 공식 보면은 요렇게 쓸수 있죠. 이때 우리 요 식에서 이 L이 셀의 길이예요. 그러니까 흑강도와 셀의 길이는 비례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흑강도가 0.1일 때 10mm고, 그러면 흑강도가 셀이 20mm일 때는 흑강도가 얼마일까? 네, 비례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겠죠? 두배 증가했으니까 얘도 두배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총칙 용어. 굉장히 중요하죠?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즉시 30초 이내에 맞죠? 정확히 단다는 거는 분석용 저울로 0.1mg까지 단다. 3번, 정확히 취한다라는 거는 메스피페, 메스실린더, 그 다음에 동등 조건의 용량계로 조작을 한다. 이게 틀렸죠? 뭐예요? 메스실린더, 메스피펫 아니고, 우리 피펫 사용하잖아요. 홀피펫. 그죠? 그 다음에 눈금 플라스크. 얘가 훨씬 더 용량을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향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1시간 동안 무게차가 그램당 얼마? 0.3mg 이하인 거. 맞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지금 여과제로 카보란다. 요게 여러분 카보랜덤. 그 지금 이름이 이제 카보랜덤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 여과제 재질로 쓰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 시료 채취할 때 보면은 분석 물질 종류별 채취가 연결과 재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 보는 건데요. 카보랜덤은 잘안 나오죠. 그죠? 잘안 나오는데 우리 카보랜덤을 대부분은 쓸수 있는데 쓸수 없는 게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항화탄소. 그 다음에 포말데하이드, 브롬, 벤젠, 페놀. 요거죠. 그래서 요거 빼놓고 나머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소가 정답이 되죠. 1번 정답. 자, 기체 오염물질 농도를 우리 미리그램과 큐빅미터로 쓰는데 이때 큐빅미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농도잖아요. 미리그램은 누구의 오염물질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큐빅미터는 기체, 그러니까 공기. 공기 중 오염물질이 얼마 있냐? 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기체 기준은 항상 공정시험법에서는 기준이 STP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0도시 1기압. 표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0도 실기압에 기체 용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